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 정선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공기도 맑고 물도 맑은 그런 곳인데요, 진짜 오면서도 느꼈지만 경치가 엄청 죽여줘요. 근데 오늘 제가 타겟팅으로 어떤 친구를 잡을 거냐면 바로 이 낚싯대로 바로 토종 민물고기인 꺽지를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비아 스텝 김진주입니다. 아, 진짜 예전에 그 비 올 때 그 바다에서 그 참치도 잡으시고 삼치도 잡으시고 우리 진종 프로님이십니다. 아우, 우리 프로님이랑 함께 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저기에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 쳐다보시네요. 네, 저기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선 문화재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 친구분까지 함께 합니다. 와, 벌써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와, 뭐야. 와, 시작하자마자 잡으셨네요. 정선껍질. 이건 미꾸라지 생미끼로 써서. 아, 미꾸라지로 잡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계류에서 살아가는 껍질인데, 민물 오럭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야, 역시 여기서 몇십 년 사신 거 아니에요? 40년 살았습니다. 어디 잡으셨어요? 아예, 군영치기라고 해서. 군영치기요? 네. 아, 구멍치기. 꺽지 구멍치기라고 하죠. 와, 꺽지도 아, 구멍치기 하는구나. 야, 오자마자 잡았네. 오, 야, 여러분들 이거 좀 신기하니까 한번 좀 볼게요. 와, 아, 생미꾸라지네 진짜. 아, 이러면 움직여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돌틈에서 이제 꺽지가 확 튀어나오는 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먹이용이보다는 지금 산란기니까 자기네 집 침범하는 거 물어보세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민물 구멍치기, 이제 장어는 많이 봐왔는데 꺽지 구멍치기는 처음 봐요. 오, 뭔가 움직였는데? 아, 미꾸라지구나. 자, 정선의 군영치기. 똥군영 아닙니다. 돌군영입니다, 돌군영. 아, 근데 진짜 미꾸라지가 들어가는 습성이 있으니까 꺽지가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들어왔어. 오, 뭐야 뭐야. 오, 떨려 떨려. 우와, 오, 진짜. 와, 와, 보셨어요? 와, 이거 너무 사기다. 오, 되게 이쁘다 얘는. 오, 얘 너무 이쁜데요? 와, 점박이가 너무 이쁜데요? 은하수꺽지라고 해요. 은하수꺽지라고 해요? 와, 그 별처럼. 네, 여기가 이렇게 평평평평평 이렇게 많아서. 네, 은하수꺽지라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잡아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쓸 거는 이제 지그헤드라고 하는 거랑 웜이랑 준비를 했습니다. 캐스팅!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감아 보겠습니다. 이게 돌 아래 있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흘려보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돌을 긁으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은 돌 사이에 있는 꺽지들이 확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우선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론만 캐스팅. 그다음에 흘려보내고 천천히 천천히 당겨줍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캐스팅. 오, 뭐야, 걸린 건가? 아, 돌 잡았어. 자, 다시 도전. 오늘은 아마 꺽지를 잡아서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아야 돼요. 수량이 지금 한 네다섯 분 거의 드신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하면은 한 열댓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 또 가오셨어요. 저거 사기야. 잠깐만, 나도 한 마리만 잡아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기소침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꺽지 낚시를 약간 일상처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30분째 입질이 오지 않아요. 인장, 이게 가라앉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론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도 저는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원래 낚시를 안 하시던 분들은 하면은 힘들다는 거, 저처럼 된다는 거, 이게 마음처럼 그 안 된다는 거,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가 툭툭 치긴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자, 결국에는 좀 이거 좀 구멍치기 좀 배워볼게요. 군영치기. 미꾸라지 여기 주둥이에다가 네, 살짝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아, 살짝 걸어요? 네. 그리고 죽으면 물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살짝 걸으시면 군영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있는 이렇게 어두운 지점. 네네네. 돌돌이가 넣어서 꺽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방식이 이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요거는 이제 꼬내기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꼬내기로 잡아서 옛날 뭐 한 80년도 90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네. 그 뒤에는 올챙이를 잡아서 아 원래는 아 또 올챙이 개구리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꾸라지 이제 사서 아 네 요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어르신 분들이 계속 하시던 방법인 거죠? 배우신 거죠? 어르신 분들이 예 많이들 하세요. 아 미꾸라지로 해서 자 한번 넣어볼게요. 왠지 느낌 좋거든요. 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누면은 될 거예요. 저기 아래에 군형이 진짜 많아요. 자 제발 이상하네. 내가 하면은 없지? 이게 여러분들 쉬워 보여도 이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와 여러분 지금 저 진짜 많이 시도했거든요. 이상하게도 제가 하면 좀 안 잡히는 거 이상하네. 와 오 오 와 오 오 진짜 뽑았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와 이 정도면은 한 10cm 후반 20cm 초반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와 놓자마자 나왔어요. 색깔이 되게 특이해요. 색깔이 약간 초록 색깔. 와 얘가 진짜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일 크죠. 와 민물 오록 꺾지. 여러분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화살표가기 부분 여기랑 저기랑 저기랑 세 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못 찾고 있는데 보여드린대. 젠장. 저기 말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여기 어두운 부분으로. 없네요. 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거든요. 오, 오 방금 있었는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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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었다 물었다. 오, 안 돼! 어디 갔어? 안 돼! 갔어! 오, 어, 있어요? 와,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나요? 아, 아, 어디 갔어, 얘? 아이, 너무 좋구만. 야, 이게 손맛이 있네. 확 나와가지고, 쌀벌하게 사냥하네요. 진짜 쌀벌한데요, 얘네 입장에서는? 네. 진짜 손살같이 나와가지고, 확, 확 낚아채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네네 진짜 구멍치기네 이게. 자 제 도전 여러분. 아 안 보이네. 그러면 여기 뒤쪽에도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오오오오오오야야야야오야야야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거? 뭐야 이거 쏘가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무가 물고 들어갔는데 이거 장어 아니에요 이거? 잠깐 진짜 커요 이거. 안 땡겨져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안 땡겨져요 이거. 이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막 흔들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와 아 꺽지구나. 왜 이렇게 힘이 셌지? 아 꺽지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와 보셨죠 여러분. 저도 한 건 했습니다. 제가 잡은 꺽지입니다. 오 힘이 엄청 세가지고 저 돌에 걸린 것 마냥 얘가 딱 물고서 확 들어가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은하수 꺽지. 우와 쌀벌하네요. 멋있다. 오 물었어요? 아 받았다. 방금 떨림 보셨나요 여러분? 엄청 떨렸는데 꺽지가 물고 났어요. 아 영리하네 얘가. 오 아하 잡았다. 야 이건 작다. 이거는 제가 풀어서 살려줄게요. 와 너무 부득하게 먹었다. 어 됐어요 됐어요. 잠시만요 될 것 같아요. 오 됐다. 오 진짜 안전하게 잘 뺐어요. 아 얘는 작으니까 바로 방생해줘도 되죠? 네. 아, 예, 네, 가라. 고마워. 오 잽싸다. 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야야야야. 우와. 우와. 잡았다. 와 진짜 크다 얘. 바로 잡으시네. 어 그냥 넣는데 와 넣으니까는 바로 물었어요 얘가. 오 제 걸로 잡으신 거예요? 와 제 낚싯대로도 잡으셨어요. 역시 진정한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알이 적은 법이지. 잡긴 잡았지만 아직도 미숙하다. 프로님 수고하셨어요. 와 얘 크다. 시알이 괜찮은 거 한 마리만 생겼거든요. 야 크네요 얘. 엄청 크네 역시. 와 근데 진짜 일반 낚싯대로 하면은 생각보다는 막 되게 많이 잡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고기에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물살이 좀 세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루어 운영하는데 조금 대상이 좀 들어요. 아 루어 운영은 조금 힘드셨어요? 네 바람도 좀 많이 들고. 또 잔시아 몇 마리랑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아 잔시아는 다
그래도 손맛 봤네요. 자, 이제 여기 원장님은 여기서 이제 구멍치기, 구령치기 하고 계시고, 프로님은 또 낚싯대 조금씩 던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맑은 곳에 와서 이렇게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잡으면 또 먹을 수도 있고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는데 자꾸 걸리더라고요, 바닥에. 노하우인데요? 너무 무거운 거 써서 그렇군요. 아, 무거운 거 써서요? 네네네. 물살이 있으면 너무 가벼운 걸 떠서 오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 안 되고 너무 무거우면 또 미끄러진 거죠. 아, 이 계류라고 다 똑같은 계류가 아니니까 파악도 해야 되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낚시는 구멍치기가 나는 좋네. 구멍치기랑 잘 맞아요. 아, 못 찍었어요. 와, 못 찍었어. 안 돼. 와, 그래도 크기가 얘는 그래도 좀 작아서 방생해야겠는데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는 스피노라는 루어예요. 아. 꺽지 낚시에는 롬도 네. 많이 쓰고, 이런 스피노도 많이 쓰고요. 와. 브레이드가 돌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파장을 익혀가지고서 이 꺽지가 습관적 본능으로 공격하죠. 아, 대박. 아, 이런 걸로도 잡네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걷으시길래, 아, 다 걷었을 때, 좀 여기 좀 왔을 때, 에이, 안 잡히나 보다 하고, 껐는데, 바로 잡혀서 바로 켰는데, 아. 네. 아, 가라. 어, 바로 갔네. 너, 구령치기 당한다잉. 오! 야, 또 프로님 또 잡으셨네요. 와. 나란 사이에 짠챙이 또 잡았습니다. 어, 짠챙이에요? 귀엽죠. 원래 베스랑 막 이런 거 쏘가리 많이 잡으시잖아요. 예. 아, 그거다 보다 보시니까는 좀 꼭지는 이런 모양 참 이쁜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정말 너무 뭔가 멋있어요. 이런. 예, 와. 얘도 풀어주실 거죠? 아, 예. 잘 가라. 어우, 잘 만났다. 나한테 잡혔으면 갔어, 같이. 자, 여러분, 이제 꺽지 낚시를 끝내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우선은 꺽지를 구이해서 드실 거죠? 네, 돌구이해서 먹을 거예요. 돌구이해서 먹고 또 맛있는 삼겹살도 같이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먹을 게 진짜 진수성찬이라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요거 직접 재배한 채소부터 춘천닭갈비에다가 와, 그리고 삼겹살, 돌판구이 삼겹살. 자, 여러분 좀 먹어볼게요. 예전에는 그냥 고당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와,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닭갈비. 와, 와, 큰일 났다 오늘. 야, 자, 여러분들 이제 숯이 삼겹살 구우면서 다 됐어요. 그래서 꺽지 구이를 이렇게 해서 해 먹으려고 좀 올렸습니다. 꺽지 진짜 크죠, 여러분? 이야, 여러분들 지금 다 익었습니다.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있어서. 근데 다 익었어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 마리만 이렇게 한번 들어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꺽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되게 쫄깃한데요? 쫄깃쫄깃해요. 어, 생각보다 살 진짜 많고. 앞에 삼겹살이랑 닭갈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도 나름대로 이거의 맛이 있습니다. 담백하고 확실히 쫄깃쫄깃하네요. 이게 비린내 안 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살 진짜 많죠? 어, 저 진짜 담백하게 잘 먹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맛 나요? 좀 싱거워요, 근데. 싱겁긴 한데. 네, 근데 맛은 있어요. 육질도 괜찮고. 네. 조금 많이 드셨나요? 프로님도 한번 드셔보셔야죠. 맨날 베스만 잡으셨잖아요. 저는 베스도 좋아하고 꺽지도 좋아하는데 잡는 것만 좋아해요. 아, 기름 많다.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손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먹방을 좀 못하긴 하는데 실제로 진짜 맛있고. 정말 고소하이. 정말 맛있습니다.